임신 중 엄마가 우울증을 앓으면 조기 출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빠가 우울증을 앓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성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성인 8명 가운데 1명이 앓는 것으로 알려진 우울증. 임신한 여성이 우울증을 앓으면 조산 가능성을 높이고 아기가 저체중일 확률이 증가합니다. 엄마가 아닌 아빠의 우울증은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스웨덴 연구팀이 35만 명 이상의 신생아를 조사한 결과 아빠의 우울증도 조산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빠가 임신 12개월 전부터 임신 6개월 사이에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받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임신 22주차에서 31주차에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38% 증가했습니다. 아이가 임신 32주차에서 36주차에 태어날 확률이 30에서 40% 증가한 엄마의 우울증 경우보다 조산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연구팀은 남편의 우울증이 아내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해 조산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임신 중에 산모의 건강이나 정서에 있어서 사회적인 지지, 정서적인 지지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남편이고 하지만 남편이 우울한 그런 정서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산모의 정서적 또는 신체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것들이 조산의 위험까지 이르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빠의 우울증은 정자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라면 서로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조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국제산부인과학술지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